자, 우선 VCARB Pro Evaluation 버전 다운로드 받는 것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VCARB 다운로드 소프트웨어는 여기 backtrick.com free trial slash VCARB Pro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 웹사이트에도 링크를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backtrick.com에 들어가면 free trial 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그 VCARB Pro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다운로드 VCARB Pro 하면 되고,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시고, sign up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버튼 같은 거 누르고 sign up and download 하거나, 또는 download as guest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 Backtrick 744MB 소프트웨어가 다운로드 받아질 거고요. 요거 그냥 더블 클릭해서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700MB니까 지금 속도로 봐서 잠깐만 기다려 볼까요? 어떻게 되나? 그 Backtrick 이밸리에이션 버전의 차이점은 그 세이브가 안 되고요. 연습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시뮬레이션이랑 CNC까지 테스트 해보는 거는 개인적인 랩탑에서 다 연습이 가능하고요. 연습을 해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저나 조교에게 그 DXF CAD 파일을 보내주면 같이 시간을 어레인지해서 같이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받았어요. 지금 744메가인데 600메가 정도 받았고. 또 다른 원래 쓰는 소프트웨어로는 Aspire라는 게 있는데, 저희 그 학교에서는 VCARB Pro를 주로 쓸 거예요. 근데 거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이거 거의 다 받았고요. 이거 다 받았으면 폴더 열기하고 이거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그 변경하도록 허용하시겠어요? Yes 누르고. 그래서 랭귀지인데요, 가급적이면 영어로 설치하세요. 그다음에 Next 누르고 Agree 누르고 그냥 Next. 그다음에 프로그램 파일에 깔린다는 거. 그래서 VCARB Pro Evaluation 이쪽 다운로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설치돼서 여기 지금 아이콘이 열려져 있고요. Run the Run VCARB Pro Trial Edition 피니시하고 열리는 거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열리는 것까지 설치하는 것까지만 제가 보여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다음 튜토리얼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네.